그리고 좋아하는 척 할 거면 하지 마라. 계약 붙단 거 어떤 걸 할 테니까. 계약? 좋아하는 척? 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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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! 왜? 형, 나 봐봐. 나 잘하지? 오, 야, 너무 잘해, 너. 바로 밤띠 넘어가겠다. 진짜? 형, 형, 형. 태권도 학원에 어떤 애가 나 게임으로 맨날 이기거든? 그럼 너 맨날 져? 그래서 내가 지금 걔 보고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 형아가 한 판 대신해줘가지고 걔 코를 눌러주면 안 돼? 그래, 형이 코를 눌러줄게. 줘봐. 예스! 죽었어! 자! 다녀왔습니다. 와우. 오마키 왔냐? 남반장도 있었네. 기분이 완전 다운됐네. 그래, 답답하다.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신나는 걸 해야 스트레스를 풀리지. 신나는 거? 신나는 거 뭐 있나? 아싸, 이겼다! 내가 코를 눌러줬다! 자, 됐지? 코 눌러줬지? 예스! 고마워, 형아! 어디 까불고 있어? 너가 대신 게임해줬냐? 재밌는 게 뭔데? 나가자! 와, 너무 잘 어울린다. 야, 리온이한테 이거 걸리면 걔 난리나. 리온이가 핑크색 좋아하는구나. 아니, 리온이 사촌 누나 있는데 이제 안 탄다고 줬어. 아하, 나도 보드 타고 싶다. 알려줄까? 조심해, 너 진짜 큰일 나. 와, 이거 되게 재밌다. 되게 시원해. 우, 바람을 가른다. 스트레스 풀리지? 야, 스트레스 받을 땐 보드가 최고야. 와, 그래. 스트레스 진짜 확 풀린다. 더 빨리 발을 구르고 싶다. 우. 야,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. 야, 조심해. 야. 야, 너 천천히 가라. 조심해라. 와, 봐라, 엄청 불어. 비늘방울. 오. 신기하지? 신기하다. 야, 비눗방울 안에 연기가 들어있네. 아, 나는 이따만한 비눗방울 만들고 싶은데. 그런 거 없어, 지금. 지금 말고. 없어. 빵! 자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스트레스 좀 풀려? 근데 넌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도 안 물어보냐? 말하고 싶으면 하겠지. 치, 답답이. 뭐 털어놓고 싶은 말 있어? 아니, 딱히 없네. 마음대로 안 되면 잠깐 쉬어도 되잖아. 기름 많아. 아무튼 오늘 고맙다. 참 골.
이런 걸로 고맙다 그래.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한 놈일세 이놈 이제. 그래 나 이상하다. 너 요즘 완전 이상해. 돌아와라. 얍! 뾰로롱. 어? 돌아왔다. 안 받아주네 치사하게. 힝 나쁘시엄. 아. 야, 너네 그거 알아? 그거 알아? 일진이 걔네 아빠가 TY 전자 회장인데 근데 있잖아 걔 맨날 맞고 다닌다더라. 뭐? 진짜? 어 그래서 걔네 아빠 엄청 무섭고 엄청 엄해서 일진이가 무서워한다던데. 뿡. 그리고 걔네 엄마는 어릴 때 이혼해서 아마 엄마 얼굴도 모를걸? 야, 너 이혼 이런 얘기는 막 하는 거 아니야? 응, 맞긴 한데 실수. 그리고 걔 무섭다고 소문나서 친구 한 명도 없잖아. 전 학교에서도 연락 오는 친구 한 명도 없는 것 같던데. 양갈래,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흥, 우리 엄마가 아파트 회장인 거 다 알지? 맞아, 얘네 집 정보통이야.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99%는 맞아. 그래서 성격이 삐딱하구나. 사랑 못 받고 커서. 그럼 너는 왜 그래 뿌? 뭐라고? 내 성격이 어때서? 나 엄마가 예뻐해졌어. 이씨. 초이지 그런 거였어?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 너무 심하게 했는데. 나는 내가 너랑 지금 계약이니까 너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거지. 내가 진짜 내 친구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. 좋아하는 척? 사람이 착해지겠지, 욱하는 성격 고쳐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안 고쳐지나 봐. 어쩔 수 없나 봐. 그건 안 되는 건가 봐.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아깝다. 네가 뭘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. 뭐, 욕하는 거 안 고치신다고? 뭐다 내 잘못인 것처럼 얘기한다. 너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은 듯 커서 모르겠지. 넌 다시 태어나야 나를 이해할 수 있어. 아니, 넌 다시 태어나도 이해 못해. 그리고 좋아하는 척 할 거면 하지 마라. 계약 했다는 거 어떤 거 할 테니. 말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. 어떡하지?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. 어? 초일진! 안 그래도 너 만나면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. 무슨 말? 너 얼굴에 그거 뭐야? 아, 가다가 넘어졌어. 근데 있잖아, 걔 맨날 아빠한테 맞고 다닌다더라고. 야, 너 괜찮아? 괜찮아.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미안하다고. 그때 너한테 말 심하게 한 것 같고. 아, 괜찮아. 나 그거 잊었어. 거짓말.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해도 돼. 나 괜찮아. 이제 괜찮아. 같이 놀던 행복했던 시간.